이거는 리얼테라조 2예요. 예전에 나왔던 시즌 1에 비하면 이거는 핑크색이 더 많네요. 이게 리얼테라조 1이었는데 이거는 블루빛이 많고 이쪽이 1, 이쪽이 2. 이거는 같이 온 티코스터예요. 지금 이거 구매하면 이거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아트 놓고 사진 찍는 용도로 써도 이번에 세리오에서 새로 나온 니퍼인데 원래는 케이스에 들어있대요. 그립감도 괜찮고 뒷날이 날카롭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뒷날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는 이번에 요고에서 나온 식약처 인증받은 덴탈 마스크라는데요. 이게 국내 원단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거고, 피부 저자극 썸멀본드 안감을 사용해서, 이게 실제 여성용품이나 유아용 기저귀, 이런 데 사용하는 원단이래요. 보풀이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스타일. 이거는 뭐지? 아, 베이스 젤 탑젤. 붓이 굉장히 짧네요. 이게 롱 베이스 젤. 이거는 탑젤. 탑젤도 붓이 짧네요. 포장지 예쁜 거는 치유백과. 이게 선셋 더스트, 아이스 더스트, 레인보우 더스트. 이렇게 3종인데, 더스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뿌리는 글리터인가 봐요. 이게 선셋 더스트. 오, 장난 아니네. 이거는 아이스 더스트. 치유백화점 글리터는 항상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주셔가지고 한번 열고 나면 손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되게 예쁘다. 레인보우 더스트. 오팔빛이 나는. 입자가 엄청 고와요. 손이 난리가 났어. 이건 뭘까? 엄청 작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도 뿌리는 용도인 것 같아요. 근데 메탈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좀 픽시처럼 쓸수 있는 그런 건가? 아, 이거는 이번에 블랑블랑에서 새로 나온 드로잉 펜인데 이거 궁금했는데 이렇게 18가지 색이 들어있고요. 포장이 한 개 한 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닦아야 되네. 아크릴 펜인가 봐요. 그러면 빨리 마르겠네. 아, 그러면 굳을까봐 이렇게 개별 밀봉을 해놓은 건가? 어, 나오고 있어. 어, 색깔 너무 귀엽다. 반디 GSH1101 펜은 사용 전에 흔들어주세요. 미경화제를 먼저 닦아주시고요. 손그림 느낌으로 대충대충 그리는 게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캐츠미 이번 신상이에요.
귀여워. 캐치미 글리터는 뭐 항상 이쁘죠. 시럽 제형인가? 바탕 시럽 컬러에 펄 들어있는 것 같아요. 166번. 167번. 168번. 컬러가 되게 맑아요. 169번. 170번. 이건 바탕색이 없네요. 171번. 172번. 173번. 166번 투콧이에요. 167번. 168번. 169번. 170번. 171번. 172번. 173번. 1102. 1101. GSH1103. 1104. GSH476. 3 6 2. 1102 투콧. GSH1101. 1103.
GSH-1104 GSH-476 GSH-362 X7 M&N 탑젤, 노나이프 탑젤이에요. 많이 얇지는 않고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발리는 제형이에요.